안녕하세요.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어느새 여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막바지 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 챙기세요.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 풍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와 고흐의 미술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흐는 풍경화를 그리기 전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 그 속에서 먼저 상상하고 무대를 꾸미는 디자이너처럼 그림을 그리기 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영혼의 편지에 담아 스케치하는 화가입니다. 고흐의 이러한 특성은 고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준비한 노란 집의 방의 구조와 그림의 배치를 그려서 고갱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노트의 스케치와 그림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듯이 고흐도 풍경을 관찰하면서 특징을 기록해 놓은 방식이 비슷합니다. 먼저 고흐의 풍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유화를 한 점 그렸다. 우리가 함께 산책하며 바라본 스웨베닝겐의 풍경을 기억하게 하는 작품이다. 모래 사장과 바다와 하늘을 담은 꽤 큰 그림으로 섬세한 회색과 따뜻한 흰색의 드넓은 하늘과 그 하늘을 가로지르며 아지랑이처럼 반짝이는 부드러운 푸른색의 바다를 볼 수 있다. 모래 사장과 바다는 무척 밝다. 대담하고 뚜렷하게 칠해진 작은 인물들과 고기잡이 배들 덕분에 생기가 넘치는데 전체적으로 황금빛을 띠며 반짝인다. 이 그림이 바탕이 된 스케치의 주제는 닻을 감고 있는 고기잡이 배였다. 그 옆에 닻을 감기 위해 말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 장면의 스케치를 동봉한다. 사실 이건 화관이나 캔버스에 그리고 싶었는데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그림에 더 다양한 색을 넣고 깊이와 힘이 느껴지는 색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한 번도 유화를 배우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유화를 정식으로 배웠더라면 이런 인상은 무시하고 지나쳤을 게 틀림없다. 내가 포착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라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그렸는지 모르겠다. 그저 내 앞에 펼쳐지는 풍경 앞에 하얀 판을 놓고 앉아 있었는데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혼자 말했지. 이 하얀 화판은 다른 무언가가 되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고 그림을 한쪽에 세워두었다. 좀 쉬고 나서 그림 앞으로 가 두려움에 잠긴 채 바라보았다. 여전히 흡족해 할 수 없었다. 기억 속에는 낮에 본 장관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도저히 그림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장면의 흔적은 남아있었다. 그 풍경이 나에게 말을 걸었고 그것을 빠른 속도로 받아 적었다. 내가 그렇게 받아 적은 것은 판독할 수 없는 단어와 실수, 결함을 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전히 숲이나 너도 밤나무, 여러 인물들이 나에게 들려준 것의 일부가 남아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준 방법이나 체계 안에서 습득한 인습적인 언어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서 나온 언어이다. 너의 변함없는 도움에 말로다 하지 못한 고마움을 느낀다. 요즘은 내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더욱더 내 그림이 활기 있고 진지하고 강렬하게 되어 너에게 빨리 기쁨을 주고 싶다. 바다 풍경을 담은 스케치에는 황금 색조의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숲 그림은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를 띈다. 인생이 이 둘 다 존재한다는 게 다행스럽다. 빈센트 형이. 풍경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고흐가 바라본 풍경 속으로 걸어가 함께 감상하고 감탄하고 싶어집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고뇌하면서 그림에 대한 열정을 쏟아 부었는지 동생 태호에게 보낸 영혼의 편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꿈과 생애는 아름답게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불멸의 화가 고흐의 작품은 전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꿈, 무심히 지나쳐 온 삶의 흔적들이 그대에게 말을 걸어왔다면 고흐가 풍경을 그리듯 그렇게 그대의 삶에 멋진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빈센트 반 고흐의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고흐의 미술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습니다. 고흐가 세상을 떠난 1890년 그의 작품들은 동생 테오에게 상속되었지만 6개월 후 테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테오의 미망인 요한나에게 돌아가고 고흐의 예술 세계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요한나는 많은 작품을 팔기도 했고 나머지 작품들을 잘 보존하였습니다. 요한나 사후 빈세트 빌렘 반 고흐 테오의 아들에게 상속되었고 1925년부터 점진적으로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에 대여되어 수년 동안 그곳에서 전시되었습니다. 1962년 정부 주도로 빈센트 반 고흐 재단이 창립된 후 고흐의 미술관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1963년 미술관 설계를 게리트 리트벨트에게 의뢰하였는데 1년 후 세상을 떠나버렸고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본관에는 고흐의 작품을 역대순으로 소개하여 그의 작품 세계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본관 1, 2층에서는 고흐의 회화 작품을, 3층은 소묘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연 관람객 규모는 2010년 약 14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오베르에서 그린 작품들. 모든 꽃을 사랑한 반 고흐가 5월 20일 오베르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5월의 향기가 바람에 날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눈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화사한 정원, 포도밭, 꽃이 만발한 밤나무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베르 주변의 시골은 노르트 브라반트에서의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여 친숙하게 느껴졌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초가 지붕이 있는 오래된 집들이 매력적이어서 자주 화폭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고흐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오베르의 마을 교회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 풍경이 나에게 말을 걸다와 고흐의 미술관 소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